변일구가 비자금 장부를 금강원에 제보하려고 하고 있어. 뭐? 그걸 제보하려는 이유가 뭐겠어? 그걸로 유광호, 민선호가 아니라 너! 너를 치려는 거야! 자세히 말해봐. 그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서 제보한다는 게 확실해? 금융감독원 사람을 만나는 걸 확인했어. 아니야. 내가 잡혀 들어가면 변일구도 무사하지 못해. 근데 왜? 아니, 난 무사할 거야. 비자금 장부를 넘겨주고 제보해주는 조건으로 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고 당신 혼자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굳이 너 따위를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내 생각이 싹 다 바뀌었어. 유광우, 민선호보다는 일단 너부터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지. 넌 내 일에 방해만 될 뿐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제보하기 전에 막으면 그만이야. 너 변일구 감시 똑바로 해. 방법은 내가 찾을 테니까. 이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럼 어때요? 내가 뭐 당신이 부자라서 사랑했어요? 난 이제 유광호가 아니야. 내가 당신이 회장님 아들이어서 사랑했냐고요. 내가 사랑한 당신은 모성그룹 후계자 유광우가 아니라 언제나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강우 씨. 그 한 사람이면 다 충분해요. 좀 괜찮아지면 나하고 같이 돌아가요.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을까? 내가 옆에 있잖아요. 여기 바로 내 곁이 항상 당신 자리예요. 나하고 마음이가 당신 자리예요, 강우 씨. 강우 씨, 이제 몸은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만요, 열 좀 재보고요. 정말 괜찮아졌네. 지혜야, 빨리 돌아가자. 시간이 없어. 강우씨,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어. 변일구, 최설인 이 두 사람
이대로 둘 순 없다는 거. 고마워요. 이렇게 일어나줘서. 일어나야지. 너랑 마음이를 지켜야 하는데. 그리고 네가 내 곁에 이렇게 있어주는데 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어떻게든 변일구 손에서 비자금 장부를 빼낼 거야. 그게 안 되면 내가 먼저 변일구를 쳐야겠어. 야, 어? 이,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망쳐? 어? 내 아들을? 어? 이 집에서 쫓아내놓고 너 혼자 이 집에서 두 발 꺾고 잠을 자? 어쩜 이렇게 뻔뻔하고 독한 것이 있어? 어? 야, 어? 제가 다 망쳤다고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어머니 아들을 망친 건 어머니죠. 전 그냥 비밀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뭐? 뭐야? 아, 잘못은 어머니가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마 아버님은 저한테 고마워하실걸요? 죽기 전에 진실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래요? 어머, 아이고 세상에. 아니 세상에 저렇게 독한 것이 있어? 어?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도 나 저렇게 독한 건 처음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 우리 가문아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변일구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며 제안을 해왔습니다. 제안이요? 장부를 넘길 테니 자신은 수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조건 들어주세요. 수사가 진행되면 변일구 채소림만이 아니라 회사가 흔들릴 거예요. 강우 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거고. 정말 괜찮겠어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거고. 강우 씨.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래 나. 변일구 채설인을 벌주고 그 후의 일은 하나하나 너와 의논하면서 해결해 나갈게. 그럼 이제 회장님 뵈러 가야죠. 아직 아버지 뵐 용기가 안 나. 일단 회사에 먼저 가볼게. 취임식은 그렇게 됐지만 맡았던 일은 해야지. 그리고 선호도 만나고 싶고. 그렸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지우 엄마하고 소풍 갔잖아요. 그래 그래 아주 재미있었지. 그때 소풍 간 날을 그린 거구나. 네. 마마 이리 오너라. 네 할아버지. 우리 마음이는 누가 뭐래도 이 할애비 손자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무슨 일입니까? 이거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유강우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일이 안 됩니다, 일이. 곧 돌아오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 하지만... 저... 본부장님! 네. 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나하고 잠시 이야기 좀 하지. 지난번 일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생각이야.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넌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어머니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은미와 서문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강우라고 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 서문수 시인. 오래된 단골로 친분이 있던 그분이 은미를 몰래 만나고 있었다. 그분께 병문안 갔을 때 서문수 시인이 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며 사정을 했다. 둘 사이에 낳은 강우라는 아이가 그 사람 아들처럼 자라고 있다고 했다. 은미를 용서해달라고 피울음을 울던 그분의 모습이 생각난다. 한 사장님 말대로 내가 우리 선우와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간다면 은미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어쩌면 나와 선우 아빠의 인연은 이미 끝나버린 게 아닐까? 그 생각으로 하얗게 밤을 지샌다. 어머니는 당신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진짜 가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분을 내 어머니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건가? 변일구가 중간에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선호 네 어머니께 정말 많은 잘못을, 많은 빚을 졌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이 말은 내가 꼭 해주고 싶었어.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형의 자리로. 두 분 얘기 끝나셨으면 집으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세요. 엄마, 여기가 좋겠지? 아니 갑자기 웬 가족 사진이야? 아니 그리고 카페 쟤는 왜 저기서 폼 잡고 있어? 엄마, 우리 찬이 오빠가 아티스트잖아. 노래면 노래, 사진이면 사진. 못하는 게 없어? 멍텅구리 너. 내가 가족 사진 한 장 없다고 한 말을 기억해가지고 이런 시간을 만들었구나. 오늘을 꼭 기억하고 싶어서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삼촌! 우리 가족사진 찍는 거래. 빨리 와. 뭐해? 안 올 거야? 아줌마, 고기사님, 얼른 오세요. 아유, 아니, 다가 무슨 가족이라고. 우리 그냥 빠져요. 그래. 아,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오세요. 우리도 가족 맞잖여. 가자. 아니, 자, 자, 찍어봐, 찍어봐. 오케이. 자, 자, 이제 찍겠습니다. 아, 표정들이 왜 그래요? 사진 처음 찍어봐요. 아, 선호야, 스마일. 웃어, 웃어, 웃어. 웃어. 마음 이동, 스마일. 자, 찍을게요. 강우야, 넌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다. 내 괴팍한 성격 탓에 다정한 애비가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마, 네가 있어서 든든했어. 널 잃을까 봐 얼마나 겁이 났는데 이렇게 돌아와 줘서 고맙다, 아들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내 아들. 날 용서해라고. 내가 널 살갑게 대해주질 못했어. 늘 호통 치르고 욱박 지르고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그랬어. 어리석은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남아 번째 터즈 쭈쩌양 진싱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주 투자자들하고 회의 중인 거 안 보입니까? 네,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제가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요. 장부 넘기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저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워서. 먼저 시작한 건 홍순봉 너야. 과거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놓고도 멀쩡할 줄 알았나? 홍순봉! 장부 넘기면 변일구 당신이 제일 먼저 위험해질 거예요. 지금 누구 걱정을 하는 거지? 내가 너 따위 손에 무너질 것 같아? 아니, 난 언제든 다시 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어디든 피해 있는 게 좋을 거야. 뭐 숨어봐야 내가 찾아낼 거지만.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날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왜 널 몰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얌전히 있어주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써주지. 한 20년쯤 살다가 나오면 될 거야. 아니, 당신은 날 잘 몰라. 두고 봐. 내가 당신 목줄 쥐고 흔들게 될 테니까 그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절대 안 봐줘. 뭐야,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서. 마음이 문제 정리하려고 왔어. 정리? 그건 법정에서 해야지. 우리가 법정에서 볼 일이 있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비자금 장부
네 손에 없다는 거 알아. 그럼 이제 나도 더 이상 널 봐줄 이유가 없어. 오 변호사님. 마음이 치권 포기각서입니다. 사인하시죠. 서명 하는 게 좋아?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서명을 거부하실 경우 유마음군을 유괴한 죄를 비롯해 그동안 최서린 씨가 저지른 범법 행위들을 모두 고발하게 될 겁니다. 고발이라고요?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고발을 해? 마음이가 널 엄마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너 마음이한테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어. 여기서 포기하는 게 좋아. 내가 겁먹을 것 같아? 변 실장이 장부 넘기고 널 고발할 거라고 들었어. 그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 텐데 마음이 문제까지 더해지면 아주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가 감옥에서 보내야 한 시간도 아마 더 길어질 거고. 시간을 줄게. 내일까지 결정해. 나를 다시 못 볼 줄 알았나? 당신이 어떻게...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군. 덕분에 밑바닥까지 가니까 분명해지더라고.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최서린 변일구 당신들을 벌할 수 있는 건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돈밖에 없더군. 금감원 측에서 변일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 회사는요? 회사가 흔들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당신하고 변일구를 잡는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잠깐만요. 잠깐 나 좀 봐요. 아, 앞으로 내가 당신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전부 형님, 요즘 변일구 실장 일 봐주는 사람 잘 아시죠? 변일구 실장이 무슨 일을 시켰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엄마! 엄마! 누구 우리 마음이? 오늘도 유치원에서 재밌었어요? 네, 마음이 이만큼 재밌었어요. 이만큼이나 재밌었어요? 네. 이제 집에 갈까요? 네. 어서 갑시다. 마음이 이제 포기하는 게 좋아. 마음이까지 포기하면 이제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 마음이 정말로 사랑했어. 마음이 사랑했다고 나. 마음이 유괴죄까지 더하고 싶어? 강지우가 고발하면 그땐 진짜 끝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강지우 막아야 돼. 어떻게 하려고? 엄마. 그래. 강지우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 엄마한테 가서 강지우 좀 말려달라고 해봐야겠다. 그렇게라도 해봐야겠어. 넌 변일구 쪽이나 잘 감시해. 가린 사람.
아이고, 벌써들 퇴근했나? 인자들 퇴근하는 거야? 아이고, 어서 들어와. 엄마, 나왔어. 아이고, 네가 여기 뭐 달라고 온 것이여? 어? 네가 여기 왜 왔냐 말이여? 뭔 짓을 하려고 또 온 것이냐 말이여?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 할 말은 무슨 할 말? 아이고, 괜히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은들 나가. 어? 곧 다 들어와서 밥 먹을 것인디. 나 엄마가 해준 밥 좀 먹으면 안 돼? 나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 나랑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 아이고, 정말. 아이고, 다 말은 듣지도 않는 것이 뭔 할 말이 있다고 또 거짓부름을 하는 것이여, 예? 그런 거 아니야, 좀. 너한테 줄 밥은 없은 게 당장 나가더라고, 응? 어? 나는 네가 이 집에 팔만 붙이면 인자는 가슴이 떨려서 살 수가 없어야. 나 진짜 밥만 먹고 갈 거라니까. 오늘은 정말로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 그래. 나는 인자 네 말은 못 듣는다. 은능 나가. 썩 나가더라고. 은능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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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시간 그거 없어. 오늘 밤이야. 네. 알아보셨습니까? 여자 하나를 처리하라고 있다던데? 최설인이라고. 따가 지발 좀 가란게. 어? 엄마! 다시는 오지 말더라고. 아이고 진이야. 거래를 하고 싶으니 이 장소로 와. 너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거다. 거래? 보기 좋구나. 진작에 하나 만들어 두는 건데. 마음에 드세요? 내가 멍텅구린 너한테 또 빚을 졌구나. 내 아들을 만나게 해줬고 또 내 아들을 되찾아줬어. 내가 저승에 가면은 강국장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마. 그럼 주세요. 멍텅구리, 네가 우리 아들 강우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죽었다 너는. 순복이 너는 오늘. 너는 왜? 어메. 아, 이번에는 자네요? 순복이 어디 있습니까? 순복이? 나가 아까 내쫓아버렸는데. 아니 뭔 짓을 또 벌이려고 이 집 문턱을 넘는 것이여? 어?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었습니까? 순복이 빨리 찾아야 합니다. 뭐 땀지 이러는 것이여? 순복이가. 응? 네, 접니다. 알아냈다. 오늘 밤 처리하기로 했대. 장소는 찍어줄게. 아이고, 이거 뭔 일이여? 응? 우리 순복이한테 뭔 일이 생긴 것이여? 순복이 어디 있는 것이야? 응?
알고 우리 승복이가 저놈을 만나러 온 것이야? 무슨 일이야? 승복아. 당장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이쪽으로 오지 말고 빨리 돌아가! 변유가 널 죽이려고 하고 있어. 빨리 돌아가! 뭐? 그러니까 변일구가 날 죽이려 한다는 말이지? 알았으니까 끊어. 준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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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저놈이 우리 순복이를 어쩐다고? 순복? 어머니!